올해는 기상관측 100년 만에 벚꽃이 가장 빨리 피는 등 이른 봄이 찾아왔는데요. 개화가 빨라지면서 꽃가루도 일찍 날리고 있습니다. 특히 유난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요즘인데요. 이 꽃가루가 알레르기 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따라서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외출과 환기를 삼가고,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